요렇게 생긴 함수의 역함수는 요렇게 생겼겠지. 그럼 빨간색, 파란색의 교점을 구하라 했다, 그제? 자, 그거는 빨간 원리에 있던 함수하고 파란색하고 교점을 구해도 똑같네. 이래나. 그래서 역함수의 교점은 그 역함수를 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y=x하고의 교점을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 요거하고 그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요거하고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요. 그럼 3, 4, 12에 요렇게 되네. 그럼 x가 3하고 4가 나왔네. 그치? 그럼 y는 뭐겠냐. 똑같이 3하고 4가 되죠. 왜냐면 y=x하고 교점이니까. 그러니까 요게 두 점이에요. 그럼 거리를 구하랬기 때문에 루트 2가 됩니다.